비둘기 태우기라고 아세요? 비둘기 태우기. 고문의 일종을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싸우겠다는 거죠. 투키하고 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 거예요? 그 한국 3M 같습니다. 한국 3M. 아닙니다. 그 말이 되는 소리죠. 가만히 계세요. 그만. 제 질문이 움직입니까? 자, 이수진 의원님. 자.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신 거는 싸우겠다는 거죠. 국회하고 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과받고 취소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할 이유가 없어요. 그 법안 취소하세요, 빨리. 분명한 사과가 되지 않느나 사과 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안 하고 싶죠? 우리 기다릴 거예요. 우리 기다릴 거예요, 끝까지. 오늘이고 내일 기다릴 거예요. 비둘기 태우기라고 아세요? 비둘기 태우기. 말씀해주시면 오전 내내 네.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힘드셨죠? 아, 그 지루하고. 과거의 그 고문의 일종을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혹시 졸리진 않으셨어요? 잘 참았습니다. 잘 참으셨어요? 네. 비둘기 태우기 수법을 모른다. 예전에 제가 책에서 본 기억은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한 번도 실제로 해본 적 없어요? 그걸 제가 해볼 일은 없었습니다. 70회가 넘는 압수수색 했어요? 과잉수 한 거죠? 저는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다? 예. 과잉 수사를 했느냐고 제가 물었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검찰이 아니, 한 아니요, 모든 행위는 과잉 수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 과잉 수사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과잉 수사가 아니었다고요? 예. 그거는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어떤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그 여론을 동원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아니 여론을 뻔한 상황에 대해서 거부할 경우에는 집중적인 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조국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신 걸로 자, 알고 조국 사태를 강을 건넜다고 하셨는데 그럼 제가 저희가 조국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지 수사... 그게 그렇게 여쭙고 싶어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든 조국 전 장관 가족 일가정에 대한 보류이든 하여튼 사과하려 사과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온당했다. 노 전 대통령 사건에 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제가 관여한 바가 없고요. 왜 알지 못해요? 그때 검찰에 제가 관여한 바가 없고요. 조국 전 장관 사건은 제가 관여했는데 관여하지 그건 않았는데 사과 지금 사건이 아니라고 후보니까 생각합니다. 당시 검찰이 그런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려 사과 있다고 묻는 거예요.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던 경우에도 민간인을 고문하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을 가지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민주화 전쟁 민주화 운동 전체를 폄훼하지 않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저희가 관여하지 않았던 특정한 사안을 들어가지고 어떤 기관 자체를 폄훼하고 그리고 그 기능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하는 것에는 좀 동감하기 어렵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그 물품을 지급받았다는 보육원의 경우에 기증자가 한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회사가 남은 물품을 기증한 것이다 라는 걸로 얘기를 한 거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건데 한 땡땡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 3M 같습니다. 한국 3M. 거기 보면 영리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저는 한국 3M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좀 있어야 돼요.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부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이모하고 제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논문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외에 그 지금 외숙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모하고 했다고 하는. 아니 건... 이모랑 했다는 거를 팩트를 좀 알려주.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도 332회 카톡을 주고받았어요. 대통령 배우자가 되면 카톡을 하겠습니까? 텔레그램으로 하겠습니까? 질문하시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질문에서만 빨리 답변하세요. 왜 제가 하는데 웃고 계세요? 제가 특별히 영분이 될 분하고 연락할 일이 없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왜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332회 카톡을 왜 주고 받았다. 총장하고 연락되지 않았을 네? 경우에 한해서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총장과 연락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건 다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말이 되는 가만히 소리죠. 가만히 계세요. 그만. 배우자가 되시는 분하고 안 그렇게 하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비선으로 연락할 거라 연락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지금 있냐고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 사실이 아니니까.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대표가 뽑아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의 대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가. 답변을 다시 드릴까요? 예, 잘 새기겠습니다. 뭐라고요? 잘 새기겠습니다. 비꼬는 겁니까? 제가 잘 새겨듣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질문이 웃깁니까? 자. 자, 이수진 의원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일 안 된 것은 지난 3년입니다. 제가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조국 사태 이후에 제대로 된 수사가 뭐가 있습니까? 할 일 한 사람들 다 내쫓고 그 자리도 자기 편으로만 채워놓고 그 다음에 쏟아지고 난발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3년과 같은 정치 편향성이 크고 편향적인 검찰은 검찰 역사상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각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사실 그 말씀대로라면 조국 수사 그냥 한번 눈 감았으면 계속 꽃길이었을 텐데요. 언제 정치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상범 관련.